오, 다시 여기로 왔어요. 염소. 이제 이쪽으로 가볼까? 세라님 리아여, 레이어소 피어하고 있습니다. 웃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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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사. 어우, 글씨 봐. 관객을 흥분시킨 혁신적인 투영 방법. 어젯밤 세계적으로 유명한 7원 오데온의 행사는 별다른 놀라움이 없이 느리게 시작되었다. 불이 꺼지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잦아들자 이 무대에 올랐다. 독창적인 엔지니어 겸 사업가 그리고 자선가인 그는 인공적인 이미지를 공중에 투영하고 진짜 사물이나 사람처럼 보이는 미래의 기술에 대하여 설명했다. 그의 열정은 대단했지만 설명이 꽤 늘어지게 되었고 관객은 언제 이 기술을 실제로 보여줄지 궁금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연설 전체가 사실은 주위를 돌리는 수법이었다는 것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자신의 장황한 언설에 지쳤는지 땡땡땡은 무대에 친구를 불러 이 신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더 뛰어나게 설명하도록 부탁했다. 그러나 연사와 똑같은 사람이 무대에 올라와서 관객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자 관객은 못 믿겠다는 듯이 놀랐다. 그리고 같은 자가 한 명이 더 올라왔다. 그리고 한명 더. 몇분 안으로 무대 전체는 발명가의 쌍둥이 형제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강당의 뒤에서 실제 발명가가 나타나자 관객은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가 무대로 걸어가는 동시에 그의 쌍둥이들은 서서히 증발했다. 뭔 소리야, 이거? 땡땡땡은 관객의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지만 일부는 회의적으로 생각했다. 이 기술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자 발명가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다고 주저하지 않고 농담을 던졌다. 농담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객들은 벌어진 광경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일부는 기절했고, 한 나이든 신사는 구급대원에 의해서 건물 밖으로 실려나갔다. 좋든 나쁘든 이 기술은 큰 논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어쨌든 그 잠재적인 적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며, 공학, 과학, 의학, 미술 등 어디에든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사실과 허구를 분간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기술의 여파는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뭐지? 막 분신술 같은 막 그런 기술인가? 뭐지? 뭐지? 오. 오. 뭐, 왜 말을 안 하니? 딸이라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왜 말을 못해? 왜 나를 딸이라고 하지 못하나요? 맞다. 서영이님. 서영이님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서인님 생일 축하해요. 너무 굴리세요. 오래. 오, 저 대바대에서 대바대에서 그 살인마 도발하는 그런 행동인데 저거? 못 가. 됐다. 왜. 아, 똑똑하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뭐야? 웃지 마. 한번 베비는 영원한 베비인가요? 그 자격 조건이 있어요. 자격 조건이 뭔가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송을 하면서 한 달에 뭐 10, 15시간? 뭐 그것만 유지하면 돼요. 여보 나와. 기다리고 있잖아. 이걸 나 혼자 하게 놔두지 마. 안 돼. 나 이런 거 선보일 수 없어. I'm sorry. 미안해. 난 할 수 없어. 이거 뭔가 딸이 만든 것 같은데. 그죠? 아라님 안녕하세요. 놀래라. 내려와. 으쌰. 아이, 또 절로 가야 돼? 이거야말로 딸이 만든 건데?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버려야 되는 거지. 나 없이는 할수 없는 거야. 그러게, 우리 리이조님 완전히 매니저 각이야. 리이조님 매니저 하실래? 리조님이 싫다는 말은 안 해. 그냥 웃었어. 먼저 한번 진지하게 얘기 봐야겠는데? 내 퀵비는 챙겨드릴게. 새가 날아든다. 뭐야? 웬가 찹새가 날아든다. 리조님 버틸 수 있겠어요? 귀담님이 막 군기 잡을 텐데.
뭐야? 불타는데 걔한테까지 쫓기면서 오 우와 아 연출 봐 역시 와 역시 와 역시 그렇지 이게 바로 레이어스 오브 피어지 그려즈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이팅 힘내십시오 네 맞아요 스카이님 그때 잠시 저기 매니저 하셨었죠 What was that? 뭐였지? Oh no. 안 돼. Honey, I need you. 어딨어? I need 약이 my 필요해. medicine. Oh, please. 제발. It hurts 너무 so much. 아파. Why won't you help 왜안 me? 도와주는 거야? Why are you punishing 왜 me 이렇게 like 벌을 this? 주는 거야? Whatever I did, I'm sorry. 내가 뭘 했든 간에 다 사과할게. 3시 넘어야 가신다고요? 고생하십니다. 아유. 스카이님은 그때 뭐였냐면 제가 솔직히 아, 잠깐만. 잠깐만요. 녹화 일시 정지. 무서워요. 무서워. 여긴 어디야? 베베님, 베베님 왜 다시 왔어요? 얼른 자고 내일 또 새벽같이 가야 된다면서 밤새고 가려고요? 문 닫혔습니다. 오. 아, 제가 무슨 연기를 한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연기를 한다고 그러시죠? 저는 그냥 게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 있다. 미싱 캣. 이 아까 걔잖아, 그죠? 이 아까 그 막힌 방에 있던 그 고양이 장난감인데? 미스터 스쿠터. All my do light. 왜? 생겼어. 오, 고양이다. 야옹아. 야옹아. 자, 꼬리 여기 있다, 야옹아. 우리 야옹이 바퀴가 하나 없구나. 오유, 나 쳐다봐. 쳐다보지 마. 저리 가, 이씨. 악마야. 얼굴이, 얼굴 인식인가요, 이거?
홍채 인식 기능이 있어. 왜? 뭐죠? 가면 안 되는 것인가? 아, 고양이 바퀴를 찾아줘야 되는구나. 찾아주지 않으면 아무데도 갈 수 없구나, 지금 상황이. 그죠? 여기 딱 올라가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럼 올라가줘야지. 그렇죠? 어, 톱니? 톱니바퀴? 예, 키메라님 잘 자요. 고맙습니다. 아, 아프라. 어, 왜? 왜? 내 못 짓다고. 뭐 있다. 어? 이거 전에 봤던 것 같은데? 뭐야, 엄마 아빠한테 다 고통당했나봐 얘. 아빠뿐만이 아니라. 어떡해. 엄마도 막 아파가지고. 불쌍하다. 뒤님 한번 문을 열어보세요. 아니면 두 번 똑같이 톡톡 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뒤님. 누가 창문을 두 번 톡톡 했으면 뒤님도 똑같이 두 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또 좀 있으면은 세 번 두드립니다. 그럼 뒤님도 똑같이 세 번.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있으면 아프라. 너무 세게 두드렸어. 아파. 영화 바퀴는 없지만 이거라도 가져가. 톱니를 가져왔어. 어때? 마음에 들어? 어! 이놈의 새끼. 이놈. 야옹이 이놈. 내가 이걸 어떻게 구해왔는데. 바퀴로 쓸만한 건 바퀴벌레. 이희준님 괜찮으시겠어요?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견뎌낼 수 있겠어요? 바퀴로 쓸만한 건 바퀴벌레. 나는 저런 개구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어? 저기 있다! 저거 맞죠. 왜, 뭐야? 왜 이래? 좋은데 어떻게 꺼낸다? 뭐야 이거? 그렇지. 던져. 아, 뭐야, 또 이걸 껴주나, 가서? 이걸 또 껴주고 와야 되나? 어우, 교수님의 노예님 감사합니다. 초콜릿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그러네. 이걸 또 한 번 더 껴주고 이것도 거부하겠지 그럼? 이건 내 박해가 아니다옹. 쩍 갖다 꺼지라옹. 나쁜 놈, 까칠한 놈. 기다리라. 교수님, 노인님 50개.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건데 또 뭘 갖다 껴줘야 되나? 바퀴 버리고 쳐다봐. 왜 찾았는데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때문이죠? 이건데 밀라그로스님도 물들었어요. 접시? 아, 저건데? 소금이 죽으면? 죽염? 어? 뭐야? 아, 잠겼구나. 여러분, 그러면 전주비빔밥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전주비빔밥의 반대말. 이번 주 비빔밥. 아, 짱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그쵸, 묻어보신 분은 알고 있죠. 그거 진짜 별거 아니었는데, 은근히 웃겼어, 진짜. 별게 아닌데. 이번 주 비빔밥. 어? 왜 못 올라가? 얘 못 올라가? 무슨 일이야? 얘야, 힘을 내. 얘야, 지쳤니? 아니구나. 아니구나. 내가 컨트롤을 못한 거구나. 근데 안단테님은 그런 걸 아재 개그로 안 치신대요. 그건 그냥 넌센스일 뿐이래요. 진정한 아재 개그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시던데? 뭔가 아재 개그에 철학이 있으신 분이야. 어, 저 어떻게 가져가지? 어, 이거 아니구나. 고양아. 야옹아. 어? 아니구나. 어, 야옹아. 너에게 저것을 어떻게 전달해 준다니. 김상중 아저씨가 아재 개그를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주 비빔밥에 반대말은 뭘까요? 아, 야옹아. 화가 난다. 아, 여기 가면 또 쓰러질 거 아니야. 여러분, 직원들 아재 개그 그만하고 빨리 아이디어를 좀 모아줘봐. 나 저거 어떻게 꺼내냐고. 이거 못 들고 가나?
배고프다. 갑자기 흰 쌀밥이 갑자기 막 지은 흰 쌀밥에 응? 그 겉절이 김치를 얹어서 먹고 싶다. 배고프다. 이거 못 뜨나? 아니, 눈앞에 보이고도 저거를 못 꺼내면 어떡하라는 거야. 됐다! 아, 올라올 수 있구나. 영웅아, 내가 왔다, 이놈아. 자, 이거면 충분할 것이다. 고고씽. 가라, 야옹몬. 왜. 뭐야? 야옹몬 왜 가다 말았어? 영문, 왜 무슨 일이야? 정말 싫어. 잘 됐어. 적어도 감정은 나왔구나. 너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내가 사랑에 빠졌던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야. 내가 가장 증오하는 괴물도 아니야. 난 그냥 공허해. 널 보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 그런 것들이 너무 두렵대요. 내가 얼마나 끔찍하게 생겼는지 말하는 걸 잊었구나. 말하고 싶지? 또 시작이구나. 날 역겨워하잖아. 인정해. 그래, 맞아. 네가 역겨워. 네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아이, 뭐야. 고양이를 계속 잘 쫓아가야 되네. 고양이를 놓치니까 이게 튕기네. I'm so sorry. 다시. 와. 봐봐. 야옹몬. 야옹몬이랑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다 딸이 들은 거예요. Good. At least you can still feel something. I look at you and I see nothing. 너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사랑에 빠졌던 내 아이의 엄마가 보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도 괴물도 아닌 그냥 공허하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대요. 그런 것이 너무 두렵답니다.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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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자기를 역겨워하는 걸 인정을 합니다. 엄마가. 그래 맞아. 네가 역겨워. 네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것이 너에게 끼치는 영향이 역겨운 거야. 너를 그렇게 변하게 하니까. 도착 도착. 아 아까도 다 와놓고. 어 야옹이들 여기 또 있어. 야옹이들아. 아 야옹이 새끼들이다. 아가들. 나 어떻게 들어가니? 너네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니? 어 VR로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아 여기 여는 거구나. 뭐? 괜찮아 아가. That's all right, honey. 엄마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런 것뿐이야. You be a good 넌 착하게 자기만 하면 돼. 아빠는 일하니까 방해하면 안 돼. Mommy has to go downstairs. 엄마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목욕해야겠다. I love you. 널 사랑한단다.
그의 부인보다는 딸이 더 중요한 영감의 원인이겠지. 그녀의 아름다움과 재능이 그에게 영감을 주었어. 사고에 그녀는 짐이 되었어. 침대에서 비명을 지르는 끔찍한 괴물이 된 거야. 그를 내리누르는 닻이 된 거야. 와. 아, 여기 귀담님이죠. 원작의 그 오리지널에서 제가 귀담님 했었던. 뭐 있다.